간수술은 저희가 체세포 복제 기술을 통해서 애완견을 복원하는 그러한 수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께서 이제 애견을 굉장히 사랑했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9년 전에 죽은 그 애견 벤지의 체세포를 저희한테 맡겨서 저희가 오늘 복제에 성공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복제한 이건희 회장의 애견은 이 회장의 애견 사랑을 실천하려는 나눔과 사랑을 복원하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치유나 화합과 배려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한 생명공학적인 발전이 인간의 이기적이고 자의적인 욕망을 넘어서 상실의 아픔을 치유하고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한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러한 실험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마음의 상실감 그리고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애견 복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실험을 지속할 것이고, 또한 저희는 개에서 사람의 질환 모델을 만들면서 사람의 난치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 동물을 만들어서 신약 개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